문장을 보세요. 자공이 문, 사여 상야의 숙현인이 있고. 이 자공은 뭐 하는 사람이겠죠? 아주 남 비교하는 데 아주 천재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공이 묻기를 사하고 상. 자공이 자장이 사지요? 자장하고 이 상은 뭐더라? 상하고 사하고 어떻습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장하고 자하네요, 그죠? 상은 자하지요. 자왈 사야는 과하고, 이 자장은 치나치고, 상야는 불급이니라. 상은 좀 모자라니라. 이게 참 사람 평가할 때참 어렵지요. 그 사람은 좀 지나치고,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해. 그 사람은 적당하지. 뭐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지나침과 부족함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장은 제고 의광이 호위 군안고로 상 과중하고. 이 자장이 산대요. 이 자장은 재주가 아주 높아요. 재주가 높다는 것은 IQ가 높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IQ가 특별히 높고, 의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도 넓으면서, 호위 군안고로. 구차히 어려운 일, 남들이 어려워서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을 하기를 좋아해요. 하고 나서는 뭐합니까? 남한테 으시 되겠죠, 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중도에서 벗어나, 지나쳐요. 또 반면에 자는 독신 근수이 규모 협액으로 상 불급이라. 자는 그런가 하면 독신, 아주 믿기를 독실히 하고 한번 배운 것은 근수, 삼가 지켜요.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규모가 좁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조리조리하다, 뭐. 이게 참, 그래요. 내가 누구를, 그 사람을 시킬 때는 잘 정리하고 딱딱하는 걸 좋지만, 그 사람이 막상 그큰 자리 갔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규모가 협에. 그 규모가 좁을 협자고, 또 좁을 애자예요. 너무 좁고 좁아. 그래서 항상 불급, 미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진할 과자의 기준이 어디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건 뭐죠? IQ 갖고 말하면은 분명히 자장이 뛰어나요. 여기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장이 더잘 써먹을 사람이냐? 자아가 더못 써먹을 사람이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 바로 도에 있다. 도. 무슨 도? 중용의 도.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래요. 만약에 여기 파주 시립 도서관을 찾아온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 의회 사무실 있는 데 가서, 야, 그 시립 도서관이 여기야, 어디야? 너 어딘데? 뭐 보이는데? 여기 뭐 있어? 그럼, 너좀 지나쳐 더 갔다. 다시 뒤로 빠꾸 와. 그렇게 하는 경우. 한 사람은 여기 봉일천 입구 상거리 와갖고, 야, 어디냐? 안 보인다? 너좀더 와. 그런 상태로 볼수 있지요. 이게 과불급을. 한 사람은 여기를 지나쳐서 갔고, 한 사람 아직 못 왔어요. 꽤 지나쳐 간 사람이 더 많이 갔지요, 가기는. 더 빨리 갔고, 그 사람이 나아 보이지만 실제 여기 도달 못한 것은 두 사람 다 똑같지요. 그래서, 왈, 연즉, 사, 유여이까. 근데 이 자궁같이 그 뛰어난 제자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 즉, 자장이죠. 자장이 유자는 나을 유자예요. 더 낫습니까? 자장이 자궁을 자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럼 유는 유 승자라 이길 승자인데 여기서는 나을 승자로 해석을 하세요. 재활 과유 불급이니라. 여기 유자가 이걸 오히려 유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같을 유자를 보세요. 지나친 것은 불급,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을지니라.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중도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볼 때 그런 거예요. 중도에서요. 도이 중용으로 위진이 도는 아까 도가 관점이 됐으니까요. 도 중에서는 중용의 도로서 지극함을 삼으니 현지지가 여기 현자 밑에 지자는 거성으로 써있지요. 여기는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예요. 현은 현명한 거고 지는 지혜로운 거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의 지나침이 수약 승어 우 불초지 불급이나 여기 어리석을 우자에 받는 말은 현명할 현자고요. 불초에 받는 말은 지혜로울 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친 것이 비록 어리석고 불초한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지만 연이라 그러나 기 실증적 이래라.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다 충돌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은 한결같더라 이거죠. 거기 잔주에 잠깐 이렇게 보면요. 재질로서 말을 하면은 현지지과가 비록 우불초한 사람 불초에서 못 미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리로서 말을 한다면 과여 불급이 다 실정 중도에서 벗어나서 똑같이 그 중용의 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같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판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공식 적용을 한 번, 딱 두 번만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난 척하느라고 공식을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그 답 이면에 더 세 개를 찾다 보니까 그런 답이 없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공식을 한 번밖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답을 푸는 거하고 답에서 벗어난 것은 두 사람이 똑같더라 이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면서도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것이 유자가 오히려 유자로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것이 오히려 불급한만 못하다. 또는 불급한 것이 지나친 것이 뭐 지나친 것이 불급한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올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책으로 지금 실판돼 나온 책들도 이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관점이 어디 있느냐. 도에 있다. 그 도의 도 중에 최고의 도는 무슨 도다? 중용의 도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측면을 볼 때 같다 이거죠. 그걸 안 되면 당연히 과유불급이라 이러면 지나친 많음은 부족한만 못하다라고만 다시 전부 해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이 당연히 지나친 것만 못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성균관대 같은 데에서 논술로 시험에 자주 등장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거기 유학을 하는 학교니까. 그럼 과유불급이 대체 뭐냐? 윤씨왈 중용지 위 덕야 기 지의 혼자. 중용이 덕이 되는 거지. 중용의 덕이 기 그 지극하고 지극할진저. 부 과여 불급이 균냐니? 그 중용의 도에서 볼 때 그런 얘기죠. 무릇 지나침과 불급, 부족함이 균냐니? 똑같이 균등하다. 그러니 차지 호리에 유의 천리구로. 여기 호리지차 천리지차라는 말이 있죠. 네. 호리지차 천리지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털끝만한 차이에도 이게 유자는 어그러질 유자예요. 어그러지는 것은 천리까지 간다. 이거는 우리 그 총을 쏴보신 분들은 다 알지요. 가는 데가 조금 빛나는 것 같은데 전혀 표적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참 뭐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 어찌 그것만 그러겠어요. 세상의 도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 성인지교는 성인께서 가르치는 그 방법은 억기과하고 그 지나친 것을 누르시고 인기불급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려서 어디까지요? 귀여 중도이라. 중용의 도에 귀숙시킬 따름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 뒤에 보면 세상을 버리고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자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자보다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허유나 소부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요임금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나서서 그래? 그러면서 버리고 도망갔다 이거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분명하지요. 요임금이 그 사람들한테 나라를 줄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돈을 떠난 거지요. 그런 다음에는 또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걸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부족한 거지요. 과유불급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